농사 지은 보갯살 받아들고 기뻐했다가 그 쌀을 안고 펑펑 울게 될 줄 정말 몰랐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안내문 보자마자 보고 싶은 마음 꾹 눌러담아 작은 손 보탰습니다. 제가 해야만 할 일이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갈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한 시대를 앞서서 나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그 뜻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꼭 빛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대통령님 말씀처럼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늘 깨어들 있으려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저희들과 함께해 주세요. 노무현의 꿈, 시민들의 꿈,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눈을 하나 노무현 시민센터에 가고 싶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건축이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신이 형상화된 노무현 시민센터는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시민센터를 통해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화이팅! 화이팅!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보다 넉넉하고 안정된 세상에서 제 나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마다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당당하게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떳떳한 국민으로 살게 합시다.